이제는 막바지입니다. 14개 지역 중 남은 건 두 군데뿐인데요. 서울이냐, 경기냐, 경기냐, 서울이냐. 열심히 달리는 두 지역, 막상막하 2위로 멈춘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결과 나왔습니다. 바로 경기도입니다. 총 28개 시 3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경기도. 쌀부터 잣, 갈비, 포도, 막걸리의 도자기까지 특산품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데요.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특산품, 아이돌도 있습니다. 무려 127명의 아이돌을 배출해내며 2위에 오른 경기도. 와, 갑자기 확 뛰었어요. 2019년 기준 1,300만 명,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경기도. 사람이 많은 만큼 대체할 수 없는 능력 가진 인재도 많은데요. 이런 우수한 인재풀, 아이돌계에도 큰 영향 미쳤습니다. 다양한 색깔 가진 전도 유망한 경기도 출신 아이돌, 모두 합치면 무려 127명. 한편 경기도 내에서도 아이돌 배출에 두각을 드러낸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지역일까요? 그래프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 경기도 넓으니까. 경기도 내 총 31개 시군, 열띤 경쟁 중인데요. 과연? 서울 근교 신도시 수원, 성남, 고양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고요. 막대가 31개라서 약간 멀미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가운데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예요? 경기도 내 아이돌 배출 탑 2 지역. 각각 19명으로 고양시와 성남시가 경기도 내 아이돌 최다 배출 지역입니다. 일산과 성남. 영예 탑 2, 먼저 고양시 출신 아이돌 살펴봅니다. 고양시, 이름에서부터 떠오르는 이것. 고양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인데요. 설마 고양이? 헐. 혜성처럼 나타나 거대한 존재감 자랑하는 EBS 소속 탱수가 있다면 가장 핫한 아이돌인데 지금 탱아. 고양시에는 귀여움이 거대한 고양고양이가 있다고양. 진짜 고양이네. 진짜 고양이야? 바로 이렇게 이거. 고고양고양시 은근히 중독되는 로고송에 꽃고양, 어쩔고양, 매력에 빠져드는 고양. 재치 있는 SNS를 통해 고양시뿐 아니라 전국민의 사랑을 받게 됐는데요. 이 정도면 공공기관 재질 마스코트 중 탑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인인데요. 물을 뿌려버렸어. 이런 고양시의 노력 덕분인지 이 지역 출신 아이돌들도 고양이에 큰 애착을 보이는데요. 고양이 귀와 찰떡 비주얼 인정. 악뮤 남매부터 데이식스 영케이님, 여기에 하성우님, 여자친구 유주님까지 모두 고양시 출신 아이돌입니다. 그래요? 심지어 고양이의 매력에 빠져 찐 집사길로 들어선 아이돌도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CN블루 박민영님. 고양시 출신인 민영님은 냥이님 극진히 섬기는 집사로 유명한데요. 너무 예쁘다. 이 애정 담아 재능 기부에도 나섭니다. 길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 다큐 영화 나레이션에 참여한 강민영님. 목소리 참 좋네요. 길고양이의 공정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잠깐, 고양시 출신 아이돌만 알아주면 나 무지 성남. 그렇죠. 기가 막힌 라임이죠. 성남시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군기지가 있는 성남시에는 서울공항, 의무사령부, 수도병원 등 군사시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성남 출신 아이돌들은 유독 털털하고 씩씩한 느낌이 강합니다. 넵치. 여기서 문제. 문제? 편한 게 최고지. 흡사 잠옷 같은 이 바지. 여러 벌 구입해서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이분도 성남 출신 아이돌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지? 다현이? 바로 트와이스 다현님. 아, 정말. 성남의 명물 세 가지를 말해 고향을 뽐내봅시다. 최근에 예쁘게 염색한 다현이. 압류. 성남의 자랑거리이자 특산물은 흥 많은 두부. 성남 명물은 김다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생명력 강한 나무 되겠다며 화제 일으켰던 AOA 지민님 역시 성남 출신 씩씩이네요. 박수로 맞이하네요. 이 밖에도 과천시 출신 진님, 수원시 정현님, 군포시 차은우님, 용인시 송민호님,
구리시 최우정님. 경기도 출신인데 자기 이름 없다 싶은 아이돌분 제작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덕후투어가 아이돌 최다 배출 지역 2위는 총 127명의 아이돌을 배출한 경기도입니다. 와, 진짜 많다. 너무 많다. 100단위가.